이 정도면 많이 잡았다. 그 다음에 얘네 셋 붙어가지고 딱 마무리 된 다음부터 여기 붙어가지고 궁수들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등을 딱 지고 힐러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공버프, 방버프 다 두르고 버프 다 쓰고 요러고 싸우니까, 힐 받아가면서 싸우니까 확실히 할만해. 이걸 막 나눠서 각개급파를 당하고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요러면 할만하지. 얘네가 창병이라서 조금 짜증나는구나 지금. 그럼 이거는 직접 잡고 한 번 더. 아 회피 모임. 아 깔끔한 마무리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렇게. 네 반갑습니다. 연격 좋아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3타 4타 5타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잠깐 뺐어요. 다른 동료를 위해서 그 메인 퀘스트를 하려고 잠깐 뺐습니다. 활에다가 내공을 딱 실어가지고 쏘네. 역시 무리민들은 활 쏘는 것도 달라. 거기다 폭격이 700이나 뜨네. 아무리 방어력을 25% 깎았다고 하더라도 저런 원거리형 무기가 저렇게 딜이 많이 뜨면은 와 전 또 그냥 생 700이네. 연기 어우 이거 소리를 피 많이 까였다. 힐을 한 턴 안 했다고 이렇게 확 까였네. 힐 좀 해줘야겠다. 자 소룡이한테 센 거 한 방을 쓰는 게 낫겠지. 힐 한 번 주고 2200. 이거 소룡이가 재수없게 활 여러 대 맞아서 죽거나 막 그런 각 나오는 거 아니지? 오케이 폭격. 자 요번에 얘네 둘은 끝이고 이제 활쟁이들 잡으러 갈 거니까. 어 뭐야 살았어 왜. 아 여기 딱 다 안 들어오네. 자리를 여기로 옮겨야겠는데. 포같은 사가는 격달이에요. 격달로 넷째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하는데 뭔가 굉장한 장기 게임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막 두 달 세 달짜리 그럴 땐 중간에 끊고 하진 않고 그럴 때만 딱 밀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격달 넷째 주 월화가 맞습니다. 얘를 잡아주려 그랬는데 힐을 해줘야겠네. 그래서 한 칸만 활쟁이들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요번에 좀 콤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뜬다 그래도. 지금 한 세 번째지. 네 번째? 요게 네 번째고 이게 다섯 번째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리고 방언 깎지마 위험해. 어우 미안합니다. 마이크를 손으로 쳐버렸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제. 어우 정말 징글징글하게 많았는데 거의 다 잡았다. 네 깜놀했죠. 어떻게 소리가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손으로 쳐버렸어요. 자 상태 이상 회복도 같이 해주기 위해서 이걸로 그냥 일반 일을 두 번 쓸 수도 있는데 이걸로 상태 이상 회복도 하고 찌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직접 그냥 처리하자. 됐어 1대1이다 아니지 2대1이지 어우 뭐야 가까이 붙으니까 저렇게 권을 쓰네. 활 쓰다가 연격. 이 소룡이가 이 기력 4짜리에 250짜리를 매턴마다 거의 한 5번 6번씩 쓰잖아요. 거기다 쓰는 중간중간에 폭격도 뜨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맞아가면서 등지고 한두 마리씩 잘 잡아서 그래서 좋아요. 애가 세.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타임 리프한 다음에 타임 워프죠. 어쨌든 타임 워프한 다음에 기억을 부분적으로 잃었다는 게 맞네요. 진짜 저번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가물가물했는데 얘가 다 잃은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세수경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힐. 야, 그래도 마지막이 끝나기 전에 정하나도 그렇고 이소룡도 그렇고 내력이 딱 맞게 끝날 것 같아요. 267, 67, 이걸로 딱 끝나겠다. 거의 다 쓰기 직전인데. 그래서 레벨업은 안 됐네 둘 다. 그럼 내공이 이대로 그대로 갈 텐데. 다행히도 하자환이 죽었는데 레벨이 올라가지고 다 찼고요. 왕철, 내근 누군데 무단의 경천체를 들어가는 거지? 화시성을 가진 여자를 찾으러 왔는데 너희들 본 적 있지? 화시성을 가진 여자? 경천체의 형제들 중에 성실을 가진 여자는 없어. 부채주, 며칠 전에 채 안에서 수상쩍은 사람 그림자를 본 것 같기도 하다는 한 형제의 보고가 있긴 했습니다. 하하하, 그래. 그 수상쩍은 그림자가 내가 찾는 여자일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서 그 애를 찾고 싶은데 어때? 경천체가 구중 궁어를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인이 멋대로 돌아다닌 것을 두고 볼 수야 없지. 그냥 찾아도 된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주의하게 경천체에 들어가 버릴 것 같은데 어쩌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경천체 형제들이 귀하에게 고절한 한수를 청하도록 하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야, 왕철, 왕철만 잡으면 끝낼 수도 있나 본데. 어쨌든 이거는 옆으로 접근해가지고 하울청을 파티에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이게 거의 뭐 이 메인 퀘스트에 막바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는데 안 해가지고 굉장히 난이도가 좀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등지고 할게요. 이번엔 여기를 들어오진 못하겠지. 여기 딱 들어가기 좋은 데다. 여기 힐러 들어가고 둘이 맞고 딱 좋아. 헤이. 문제는 경공이야. 경공 저희까지 진입하기 전에 둘러싸이거나 그런 말짱 꽝이기 때문에 힐러가 둘러싸일 것 같은데 여기서 놓고 가버리면. 이거 위험한데. 그렇다고 안 빠지면은 같이 둘러싸일 거고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정하나의 내공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둘러싸이겠죠? 저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명인데 안 둘러싸이진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은 소룡이가 아까처럼 콤보하면서 포션으로 버텨야 된다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활쟁이 하나, 활쟁이 둘. 여기는 뚫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야, 또 제일 뒤로 밀렸네. 또 뭐 맞아가지고. 얘네들이 다 턴이 올 때까지 구멍이 남아있진 않겠지 아마? 남아있으면 딱 좋은데. 그래도 나머지는 창병과 공수들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긴 할 것 같다. 저 정도면 이제 세 마리 나왔어, 세 마리. 아, 근데 저렇게 폭격만 하지면 안 되는데. 근데 이래야 되는 게 원래 맞죠? 예를 들면 이제 다키스 선전할 때는 힐러 턴을 좀 일부러 늦게 오게 해가지고 공수들, 공격수들, 뭐 그런 애들을 맞은 다음에 힐러가 딱 킬을 해준다.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턴제에서 힐러 턴이 좀 느리긴 한데 좀 많이 느리네. 경공이 낮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아까 전투도 그랬고 중간에 한 요쯤이었는데 원래 밀렸어요. 맞으면서 밀렸어요. 여기 가도 얘네가 마중을 딱 나와서 막아주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야. 일단 이쪽 좀 가서 아까랑 비슷하게 가자. 이게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제가 따로 노가다를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는 아니고
유일하게 오늘 했었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유일하게 오늘 하고 왔던 그 대선 탐지 찍는 거 그거 제외하고는 딱 방송에서 보여준 게 전부고 제가 단 한 번도 이 게임에서 노가다라든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딱 보여줬었던 그런 무공들을 찍는 거 말고는 다른 쪽으로는 지금 하나도 안 찍혀있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스탯이 복합적으로 높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근데 들어가는 것도 문제네. 저쪽 안쪽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애들이 저기까지 덮을 수 있을까? 저걸?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드디어 안화 차례가 왔고요. 이쪽까지 가서 그냥 여기 근데 너무 좁아서 뷰가 안 좋다. 뷰가 거지 같다. 본인 일을 한 번만 주자. 그리고 조금 더 들어와. 이제 저 앞에 잘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안 와 차례가 안 와. 어우 이거 하자와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야 정말 많다. 보스전 느낌 난다. 자, 아 소룡이가 갇혔네. 이거는 끝장인 듯. 네 마리 칠 수 있는데 없지. 연타 뽀록 같은 걸로 연격이랑 칼버프 뽀록으로 하나 뚫고 가야 돼. 아 이 쓸데없는 옵션 있네. 저 또 꼴에 대빵이라고. 그러게요, 소룡이가 레벨이 안 올랐어가지고 이제 빵 됐다. 아 안 떠 이제. 배낭 어디 보자. 생생조화단 이런 거 먹어버리고 싶다. 그치만 참어. 참고 너 뭐 있냐? 지금 외상이지? 외상 100. 외상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돈을 내고 먹었어야지. 지혈 생기환 이걸 먹고 다시. 뭐야? 나 잘못 썼어. 원래 의도는 외상, 내상, 그 다음에 내력 그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잘못 썼어. 얘도 외상 100이네. 별로 안 좋구만 상황이. 회복단 속구 같은 거를 자완이한테 쓸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때워. 때우고 죽기 전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똥가루를 최대한 뿌려서 적들의 약체화. 아직 진영을 못 잡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왠지 한번 죽고 뒤로 돌아가는 그것을 선택해야 될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 안 좋네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저 와 폭격 맞았어.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저렇게 맞는 걸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은데. 거기다 외상도 너무 높아. 지금이라도 나와서 그냥 단체 일을 하고 이렇게 둘러싸고 그냥 싸울까?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다 같이 밖에 싸우는 게 낫을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셋이 그냥 뭉쳐가지고 힐 같이 받으면서 그냥 몸으로 버티면서 딜을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지금이라도 리트하기에는 이 전전투까지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다 치면 너무 이상한 데 있어가지고 뷰가 나오는 데가 여기다. 오케이. 범위가 한참 모자래. 힐 이러면 정 하나가 죽어요. 근데 지금 늦었기 때문에. 와 폭격 700이다 빰빰빰빰. 와 이거 빡빡하네.
옆으로 길을 찾는 거를 해야겠네요. 그럼 아마 제가 볼 땐 화물차원 공료 된 상태에서 경비병 살짝살짝씩 잡다가 이전투를 결국엔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식의 구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폭격. 한 번 더. 아, 내공 없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미래 없다고. 아, 저건 또 뭐야. 아, 생생조화단. 최후의 템을 썼다. 하나, 둘, 셋, 넷. 전장의 개사기 템을. 근데 또 안 찼어. 한 두 마리 잡으면 채우고 네 칸 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에 안 됐고.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굴렀다. 물약을 아낀다기보다는 그 기력을 쓰는 게 효율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물약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은 칼버프라든가 그런 것들 떠가지고 최대한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을 노렸는데 실패한 거죠. 자, 힐러 죽었고 지금 주인공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혼자만 남으니까 쓸쓸하네요. 외롭다. 이게 뭐 판타지 게임이었으면은 이럴 때 딱 소환수를 불러가지고 그냥 맵에다가 불바다를 만들어가지고 싹 녹여버리는 그림으로 시원하게 타격을 줬을 텐데. 근데 구성이 되게 좋다. 근접이 다 둘러싸고 약간 중원딜 이 창애들 그 다음에 완전 원딜 궁병 이렇게 딱 다같이 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딱딱 나오네. 그죠? 예, 칭호도 바꿔야 되고. 으흠. 끊어졌나? 아, 됐다. 깜짝이야. 아무튼 그래서 쳐들어가기 전 데이터가 아마 이건가. 이거 맞죠. 36일 24분 이거구나. 따라다라단. 그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내력을 조금 아끼든가 마지막 끝나기 전에 물약을 먹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투에서 레벨이 안 오르거나 이걸 다 써버릴 줄 몰랐기 때문에 원래 900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 소룡 자체가 거의 안 쓰나 보네. 재세 강력으로 하고 하락 대역도 이제는 슬슬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오르는지. 이것도 슬슬 써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재세 강력으로 하고 거원 지우를 한번 노려봐도 되고 그 다음에 내구도 내구도 좀 보자. 53 아직은 널널한 것 같네. 74 다 멀쩡하네. 멀쩡하시고 오케이. 소룡이한테 물품 내력 500짜리 싸구려로 싸구려 요런거 300이네. 500이 아니고 이럴때 싸구려를 먹여야지. 옥삼 이거 한 막 5개 씹으면 되게 맛없겠다. 입에서 막 풀맛 나겠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두번째 전투도 대비가 될 것이고. 자, 아무튼 요 상태에서 뒤로 돌아가는 길을 한번 선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다기보단 이거 근데 아마 첫번째 대사도 안본 상태일 거라서 한번 세이브하고. 아, 세이브 안된거 아닌가 방금? 됐네. 세이브하고 가서 여기서 다른 방법 찾아보자 로 해서. 자, 한번 둘러보죠. 이거 뭐 아까 들어보니까 공략을 봐야 된다고 또 이제 알려주시던데 알려주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던데 한번 돌아보면서 둘러보고 어렵다 싶으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택지라든가 뭐 비밀문 같은 게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저 나무통을 밟고 저렇게 올라가라는 거 아니지? 진짜 무림의 고수처럼. 저 위에도 있네? 그럼 여길 탄다면? 이쪽을 노린다면? 여긴 경비병이 있나?
있지만 날 못 봤구나. 그렇다면 이 문은 안 열리네? 아니, 안 열릴 거면 문 폼으로 만들어 놨나? 그렇다면 밑에도 있지. 일단 저 위에 싸우면은 저 한 놈만 처리해도 될 것 같으니까 싸우고 길 따라서 쭉 가다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누구냐? 들켰어. 어서 도망가자. 어? 뭐야? 아, 이러면 그냥 실패야? 안 들켜야 돼? 오케이. 저 녀석이 왔다 갔다 할 때,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 방향을 안 보고 있을 때, 그때 가는 다른 게임에도 굉장히 많은 전형적인 잠입 그런 부분 파트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됨. 가자 가자. 메탈 기어 거기도 있고, 뭐 예전부터 뭐 파판 세븐이라든가 되게 고전 RPG라든가 그런 데들도 항상 있었고, 약간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일단 기 채운 다음에 뛰어서 저쪽을 한 번에 넘어가고, 이쪽 라인은 제 말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어? 이렇게 해도, 아, 여기 한 놈 더 있구나. 이 각각 이렇게 있구나. 근데 얘가 본 것 같지 않고 얘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뒤에 있네. 그럼 여기서 내려가서 이렇게 간다? 이 밑에 없다면 내려가서 이렇게 건물 내부로 잠입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거를 길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거 알려주지 마세요. 이건 이제 찾아가는 재미니까. 그러게, 그냥 단순히 가운데 지붕을 밟고 뛰어 넘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여기 올 때마다 그래픽 버그가 좀 있네. 아,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여기 아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 건물에 연문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연문이 없으니까 저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문 열고 가도 뭐 없긴 하다. 내려보자. 밤에, 그러겠네. 밤이 더 효율이 좋을 것 같, 여기서? 지붕. 그 다음 저쪽 지붕? 못 볼라나, 쟤네가? 아, 봤어. 봤어. 아, 이렇게는 안 된다. 눈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걸렸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요렇게 다닐 수가 있게 됐습니다. 투명 의자로 저에게 드디어 탈 것이 생겼어요. 깜짝이야. 제가 염원하던, 드디어 탈 것이 생겼는데, 좋습니다. 투명 자동차 생겼습니다. 투명 바이크. 좋아. 아주 마음에 든다. 아, 갑자기 풀렸다. 아, 뛰지 말걸 그랬어. 아이, 지금까지 쭉 탈 것이 갖고 싶었는데 뛰었더니 풀려버렸네. 근데 그런 식으로 갈 거라면은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더 안전할 것인데. 그치,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연습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안으로 딱 진입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엔 또 경비병이 없어요. 그래서 진입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화울청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겨? 울청이도 지금 잠입을 하고 있을 건데 현재 딱 보이는 모습은 없어요. 가운데로 잠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청아, 어딨니? 여기 뭐야, 이게 끝이야 그냥? 연문도 없고 그냥 뭐 방주 자리인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게 끝이야 그냥? 진짜? 이게 딸랑 이게 끝이네? 그러면 뭐 옆방이라든가 그런 데 가야겠는데, 그러면은 저 창문으로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일단 한 번 더 올라와서 여기서 다시 지붕 타고 올라와서 저기가 뚫려있단 말이야. 저기가 요 아래는 안 뚫려있는데 저기가 뚫려있거든요? 아, 그냥 잤나 혹시? 아, 좀 더 뒤에서. 아, 이걸 살짝 탄다면,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해. 훅 넘어와버려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지. 저기 구멍이 있는 게 굉장히 수상한데 어떻게 안 되나?
된 것 같지 않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됐다. 여기 어디야? 아, 또 안 열려. 아, 문을 또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이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안 열려. 여기 또 경비병 있고. 어이구. 어이구, 다 보이겠다. 어이구. 아직 안 걸렸어. 이쪽에는 또 경비병 있었네. 저 왼쪽에는 아까 나올 때 경비병이 없었는데 이쪽엔 또 있어요. 여기 뒤에 문이 있나? 없고. 여기 앞에 문 있지? 아니, 울청이는 어디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건? 복잡하네. 아, 여기서 잡히네, 여긴. 자, 그래서 우리가 본 데가 가운데랑 그 방주 있는 곳이랑 그 다음에 왼쪽 라인이랑 오른쪽 성벽 위 그렇게를 봤는데 그 중에는 걸린 데 없었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뭔가 있다는 건데 요번에 오른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자기 집이라고? 어? 뭐야? 왠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전갈 소리 아니야? 아, 이 무덤이 뭔가 비밀 통로 있는 거 아니야? 이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여기 있다. 불상. 불상 역시 불상해. 이 불상은 돌바닥에 박혀, 아, 돌바닥에 박혀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필요한가 보다. 뭐 예를 들면 힘이라든가, 뭐 자질이라든가 경공이라든가, 아니면은 근처에서 여기다 끼울 만한 관. 이 안에 소리가 들리는데 열어볼까? 물론이지. 관을 열었더니 청성 제자가 나왔어. 이런, 결국 들킨 건가? 사문의 요망한 도사놈은 아니군. 당신 누구요? 내가 되묻고 싶은데 뭘 하려고 무덤의 관 속에 누워서 죽은 척 하는 거요? 저는 정성파의 제자로 사제와 함께 명을 받고 신비로운 요사교파를 탐사하러 왔소. 뜻밖에도 우리 두 사람은 감기에 빠져, 사제는 맹독에 빠져 죽고 나도 독에 중독되어 이곳에 숨어서 독성을 해소 중이었소. 그렇군요. 소엽이 왜 이 묘지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일이 없다면 소엽은 연루되지 않도록 속히 떠나시오. 그의 몸에 있는 독을 푸는 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하는데 도와주자. 도와서 치료하겠소. 소엽은 의술을 아시오. 좀 알고 있어요. 청성파의 호감도 좋아. 소엽은 어려 보이는데 이런 의술이 있었다니. 흐흐흐. 난 청성파의 녀석이 아직 죽지. 아, 이거 딴 데 들리는 소리 같아요. 요사한 도사. 흐흐흐. 난 청성파 녀석이 왜 아직 죽지 않았는지 누군가 돌봐줬군. 큰일이군. 도로 닫자고? 끌끌끌. 나는 니놈들 청성파 같은 우물물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일부러 와서 나를 건드리려고 하다니. 이건 무슨 개고생이냐. 흥, 자고로 정사는 양립할 수 없다. 내 정성파가 사마 외도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정말 천총무림의 정파적인 지도자가 못돼. 니놈들이 정파의 지도자이든 무림의 맹주든 우리 일에 쓸데없이 관여하면 죽어야 한다. 너는 스스로 근사한 장례치를 꽃을 찾고 재수없이 순장할 놈도 데려왔구나. 끌끌끌. 엥? 재수없이 순장한 놈이 나냐? 미안하오 소엽, 결국 당신을 관여시켰소. 내가 재수 있는지 없는지 멋대로 결정하지 마! 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 다른 퀘스트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갑자기 뜬금? 요사한 도사, 별로 안 쎄. 약해. 금방 잡을 수 있을 듯? 나는 뭔가 다른 통로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상한 게 걸렸네. 이걸 딱 잡으면은 내가 여기서 발견한 버튼이 있는데 그걸 주겠소.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 불상에다 끼우면은 지하 관문이 딱 드르르 하면서 열리고 거기로 들어가니까 비밀 통로로 접근할 수 있었고 거기에 화우청이 있다. 뭐 그런 결말 아닐까? 그럼 좋겠다. 아, 물약 먹네 치사한 놈들. 그것도 2000짜리를. 그냥 물약도 아니고 고급 물약을 먹잖아 건방지게. 나도 그런 물약 아까워서 못 먹는데. 딱 기준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갈라가지고 여기 부분이 경천체고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래서 이 화면이 왔다갔다 할 때마다 이쪽에서 경천체라고 잡히네 자꾸.
여길 들어와서 딱 때리면 세 명 다 닿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래도 될 것 같고 도사들의 템 그러게요 약품 같은 걸 다 뺏어버렸으면 좋겠다